2월 단아와 오늘은 단아 표준 모니터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. 저는 빗돌이고요. 명 설명 솜씨를 보여줬던 라이씨 그리고 도팀장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2월의 단아 표준 모니터 제품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제품이 여러분께 오늘 경품, 생방송 경품으로 드릴 예정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S24D 300 모니터입니다. 스펙부터 한번 만나볼게요. 자, 이 모니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모니터죠. 카피디가 침을 흘린. 그냥 개봉만 해갖고 DP됐던 제품이 아닌 카피디가 침 흘려서 완전 중고가 돼버린 그 제품!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니터가 멀쩡하다. 그렇죠. 이야, 이 내구성이 오늘 네, 카피디 테스트를 거쳤어요. 보통 카피디가 침 흘리면 산성일 텐데. 네. 자, 이 제품 삼성전자 S24D 300 모델이고요. 험한 크기 및 비율은 24인치. 패널 종류는 TN. 게임할 때 좋겠죠? 해상도는 1920x1080. 응답 속도는 5ms. 밝기는 300 칸델러. 명암비는 1000:1. 동적 명암비는 무한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닦아 쓰세요. 네. 굉장히 강조를 거듭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 제품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제가 볼 때는 저 모니터 앞에 있는 전화가 침냄새가 좀 날 것 같아요. 요겁니다. 저렴한 가격에 만나는 가성비 만점의 보급형 모니터라고 써있네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부담 없는 크기에 가정, 사무용 모니터라고 되어 있고요.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동점 명암비 구현, 게이밍 모드를 지원을 통해 게이밍도 오케이, 에코 세이빙 모드를 통한 전력 소모 감소까지.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그냥 뻔한 설명인데요. 그렇죠. 저렴한 가격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걸 보니 가격이 저렴할 것 같은데. 네. 그래서 가격이 얼마길래? 단아와 최저가 기준으로는 15만원대고요. 근데 이제 에코 세이빙 모드가 참 재밌어요. 네. 이게 완전 오프로 시킬 수도 있고 25%, 50% 그렇게 되거든요. 아, 집안 어떤 전기세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? 그렇죠. 그런 에코 세이빙 모드인데 희한하게 이게 50%, 25% 오프로 시켜버리면 화면 밝기도 줄어드네요. 굉장히 쓸데없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. 그렇죠. 저런 식으로 강제로. 근데 이건 저는 약간 공감을 가는 거, 핸드폰 쓸 때도 우리 네. 핸드폰 배터리 얼마 안 나오면 밝기 강제로 줄여서 쓰거든요. 네. 저 같은 그 모바일 게임 중독자들은. 저거 50%로 해놓으면 네. 밤에 이불 덮어놓고 야동 봐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리고 이렇게 막 LED 화려한 뭐 PC나 구성품 쓰면서 전기세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분들은 이런 거 꼭 쓰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기능, 에코 세이빙 기능. 요게 이제 이렇게 전력 소모와 함께 밝기도 조절되는 그런 기능이고, 이것보다 이제 게이밍 모드라는 게 있어요. 게이밍 모드가 있죠. 게이밍 모드를 한번 또 저희가 시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아,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찾지를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. 지금 이 게이밍 모드. 아, 이게 게이밍 모드인가요? 네. 해제. 다시. 다시.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. 죽었네요. 네, 아, 보쩔에서 죽네요. 어떻게? 자, 죽은 상태에서 좀 게이밍 모드 전후를 비교를 해볼까요? 아, 근데 이 모드를 보니까 이 모니터 혹시 색역 지원도 네, 지원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. 색역 죽어서 지원 그래요. 아, 죽어서 그런 거죠? 네, 그럼요. 아주 선명한 HD 컬러를 자랑을 합니다. 보쩔에서 죽었네요. 아, 이게 넥슨 게임이었다면 네. 사망시 부활 페널티 10% 감소 막 이런 거 했을 텐데, 그죠? 결제하면 부활. 네, 결제하면 게이밍 모드. 이게 아니, 게이밍 모드인가요? 지금 해제고요, 여러분. 게이밍 모드 저랑 색감이 뭔가 또렷해지네. 약간 근데 게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해놔봐요.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. 게임 못하는 사람들은. 저도 사실은 그냥 체감적으로 좀 막눈이라서. 아니야, 네, 색감이 좀 달라져요. 체감이 좀 틀리지 않나요? 정글 숲도 지나갈 때는 우와 정글이다 하고. 아, 그런 거 있을 수 있죠. 아, 풀이네 이게 아니잖아요. 부시에 숨어 있는 자크 찾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죠. 왜 우리 무서운 게임 호러 게임 할 때도 일부러 그 대비 엄청 높여가지고 다 구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보다도 모자이크가 더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게임 모드를 해놓으면 좀 더 선명해지니까. 아, 네. 이거 굉장히 창의적이에요. 게이밍 모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라이씨도 근데 거의 뭐 미신에 가까워서 네. 오히려 이런 거에 예민할 수도 있겠네요. 조금이라도 잘 보이게. 아, 좀 잘 보이는 건 잘 보이는 건데 저는 색감이 좀 밝아져서 좋을 것 같아요. 네. 기분상. 또 영상 편집 작업 이런 거 하시잖아요. 그렇죠.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? 그렇죠. 이게 제일 최고 중요하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카메라 또 샀잖아요. 영상의 네. 중요성을 알아서. 네. 최고의 메리트는 역시
가격이다. 다음 주에는 3월에 저희가 첫 주차 방송으로 언제나 마찬가지로 다나와 표준 PC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.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과 마찬가지로 저희 매번 다나와 방송 때 미친 듯이 여러분께 경품 퍼드리고 있으니까는 제발 좀 많이 가져가셔서 다양한 분들이 가져가셔야지 제가 조금이라도 속이 덜 쓰리니까요. 제발 다양한 분들이 가져가셔야지.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봐줘야 업체들에서도 선물을 많이 그렇죠. 여러분께서 이벤트 많이 응모해 주시고 아들, 손자, 며느리 다 연락해야 돼요. 이 방송 네. 시간에는 그래서 여자친구도 불러오시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이벤트로 참여해 주시면요 저희도 더 재밌게 구성도 해보고 또 여러분께 드릴 경품도 많이 준비해 드릴 테니까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잊지 마시고 다나와 방송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 3월 2일 다나와 표준 PC 과연 어떤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지 또 우리 지현 씨는 3월에도 계속 건재할 것인지 아니면은 모델이 뉴페이스 네, 바뀌었을지도 여러분 함께 보는 뉴페이스, 재미가 있는 다나와 표준 PC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빅토리였고요. 수상수 지현님 그리고 라이 씨 함께했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3월 2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